나왔어 아이폰 이제. 8. 하고 8 플러스겠지? 얘가 크니까 컴팩트한 게. 이것만 봐도 약간 흥분돼. 한번 뜯어볼까? 그래 그래. 아, 오. 아 깔끔한데. 짠. 이어폰 있고 정품 어댑터. 한번 디자인 먼저 한번 봐볼까? 뒷면에 이번에는 메탈 대신 글래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뭔가 안개처럼 은은하게 깔려있는 게 메탈이랑은 좀 다르지? 4가 이제 뒤에 글래스였고 그 이후로는 다 메탈이었거든? 이번에 다시 강화 유리로 나왔고 그때는 좀 잘 깨졌었잖아. 이번 건 잘 안 깨지는 건가? 앞에 유리에 있는 그 강도가 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 거지. 사실 이번부터는 좀 불편하기는 한데 유심히 없으면은 사용을 못한대. 두둥. 트루톤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주변 환경에 있는 색을 이 아이폰 화면이 인식을 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야. 온 화면은 약간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게 있어.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이 화면을 봐도 전혀 눈이 피로하지가 않는 거야. 그리고 아이폰이 진화된 것 중에 가장 좋은 이유가 요즘 영상 많이 찍잖아. 여기서 4K까지 60프레임까지 다 설정이 가능해. 사진은 근데 이 플러스가 대박이야. 얘는 듀얼 카메라거든. 이 말인즉 앞에 있는 사물과 뒤에 있는 사물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. 이거 민망하다. 조명이 이 때문에 나중에 해결해 줄 거야. 인물 모두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자연 조명, 스튜디오 조명은 좀 환해졌어. 이게 무대 조명 모드야. 아, 무대 조명. 위에서 이제 핀 조명이 들어가면서 주인은 더 까맣게 날리고 인물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. 그럼 약간 좀 분위기가 있어지는 것 같아, 그지? 확실히 사진을 보니까 아이폰 8 플러스는 좀 다르네. 넘어올 거야? 아직 잠깐. 근데 이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. 아이폰 10 똑같아. 아 모든 기능이? 응. 그냥 가격을 한 번만 알려줘봐. 64기가가 946,000원. 256기가가 142,900원. 아이폰 플러스는 64기가가 176,900원. 256기가가 183,700원. 나는 아이폰 10을 좀 사고 싶네. 왜? 얘 지금 장난 아니야. 그러니까 나는 안드로이드 유저지만 갤럭시 노트를 쓰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. 요거랑 요거 사이에 중간 크기, 그다음에 좋은 카메라에 스튜디오 모드가 들어있는, 그다음에 트루톤 디스플레이까지 돼 있는. 그렇다면 난 아이폰 10을 살 거야. 아이폰을 3GS부터 시작해서 4, 몇 살이야? 5S, 지금 6S.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몇 살이야 대체? 이렇게 단기적으로 쓰고 있는 유저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어. 예전에 어떤 인터페이스와 패러다임을 어차피 똑같은 기능이니까 좀 더 쓰고 싶다는 얘기네. 맞아. 아 아이폰 오빠야 우리 봐도. 아이폰 한번 써봐. 나는 아이폰 10 때 다시 해볼게. 두 개 다 내가 써야지. 그때 나 불러줄 거지? 안 불러주면 삼성이 불러줘야 돼.